네, 달달한 10분 전략 챙겨보는 시간이죠. 이 시간 MTNW 이달의 어드바이저와 함께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위원님 벌써 9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월요일부터 출발이 조금은 지지부진한데요. 그래도 한 주에 대한 전략 든든하게 챙겨봐야겠죠. 달달한 포인트를 통해서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달달한 포인트는 매파적 발언 쏟아낸 연준 위원들입니다. FOMC가 끝났음에도 연준 인사들의 매파적인 발언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장은 다시 한번 주춤거릴 수밖에 없는데요. 기존의 비둘기파적인 인사들도 매파적인 발언을 이어가면서 시장이 좀처럼 힘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힘을 줄 만한 전략이 있을까요? 네, 저는 뉴욕 증시 상황부터 점검하고 넘어가면서 힘을 드릴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금요일 미국 증시는 개장 전에 아시아 채권 시장에서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4.5%를 돌파를 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일본 중앙은행이 통화정책회의 성명서를 통해서 인내심을 갖고 초저금리 정책을 지속할 것이다 라고 강조를 했고요. 또 필요하다면 추가 완화 조치를 주저하지 않겠다라면서 성명서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국채 금리 상승세는 꺾이기 시작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하지만 여전히 일본은 완화 정책 종료에 대한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 중앙은행의 완화 정책 유지 발언으로 엔화는 1990년대 이후 처음으로 1달러당 150엔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또한 블룸버그를 통해서 미국 재무부가 채권 바이백에 나설 것이라는 뉴스가 보도가 되면서 뉴욕 채권 시장에서 10년물 국채 금리는 보합세로 출발을 했고요. 채권 시장이 안정을 찾자 뉴욕 3대 지수는 강보합세로 출발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지난주에 발표된 S&P 글로벌의 합성 PMI를 보시면요. 50.1로 전달 대비 소폭 하락하는 모습이었고요. 또 제조 PMI는 48.9로 나타나면서 소폭 상승하는 모습이었지만 서비스업 PMI가 50.2로 소폭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제조업은 상승했지만 여전히 수축 국면이고요. 또 서비스업은 확장 국면이지만 8개월 만에 최저치입니다. S&P 글로벌 측은 9월 PMI에 대해 금리 인상과 인플레이션 상승에 따라서 수혜 여건에 관한 이러한 우려가 더해졌으며 또 서비스업은 신규 주문 증가 속도가 위축되면서 모멘텀을 잃어가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렇게 경기가 둔화되고 있다는 지표가 발표되자 채권 금리는 하락세로 돌아섰고요. 지수는 장중 한때 나스닥 1%대 상승세를 시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수전 콜린스 보스턴 연방은행 총재 등 지난 금요일 연설에 나선 연준 위원들이 일제히 매파적인 발언을 쏟아내기 시작했고 또 옷장 들어서 하락세를 나타내기 시작한 뉴욕 3대 지수는 결국 약보합권까지 밀려나면서 마감하는 모습이었다라고 마무리해드리겠고요. 국내 지수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자, 국채금리 안정에도 연준 위원들이 매파적인 발언으로 무너진 미국 시장의 영향으로 인해서 금일 국내 지수 또한 좋지 못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양시장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가 출회가 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강하게 출회되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양봉을 켜내면서 코스피 시장을 방어를 하고 있긴 하지만 코스닥 시장에서는 특별한 주족 섹터가 등장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외국인들의 수급을 보신다면 금일 코스피 시장을 방어하고 있는 삼성전자에서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장 테마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연휴를 앞두고 시장의 조정이 이어지는 가운데 테마 시장 또한 좋지 못한 모습입니다. 지난 목요일 상한가 이후에 급락세를 연출했던 위메이드 그룹주들이 오늘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인데요. 먼저 차트를 보신다라면 위메이드 맥스가 대장이죠. 위메이드 맥스를 대장으로 해서 위메이드 플레이 그리고 위메이드가 강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제약 바이오 섹터에서는 나스닥 상장 이슈가 있는 종목이죠. 바로 AB 프로바이오가 2연상에 성공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또 비마약성 진통제 이슈가 부각된 올리페스트가 장중 한때 상한가를 터치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그 외 반도체 관련주인 이미지스가 상한가에 안착을 했다가 지금 윗골이 달리고 상이 풀린 모습이고요. 또 특정 정치인 관련주로 분류되는 화천기계도 상한가를 터치를 했습니다. 상한가 안착한 모습이고요. 그리고 노후를 보실 수가 있고 체시스, 구방, 서원이라는 정치인 관련주 종목들이 상승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곡물 관련주인 신송홀딩스 바닥권에서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양자암호 관련주인 코이버,
의료기기 관련주인 리메드, 그리고 로봇 관련주로 지난 금요일 상한가에 안착했던 이렌시스가 오늘도 신고가 영역에 들어가면서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으나 대부분의 테마들이 신뢰할 만한 거래 대금을 동반하지 못하고 당등 흐름 또한 썩 좋지 못한 상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시장 대응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월 중순부터 시작된 조정장이 월말이 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양시장은 기술적 분석상으로 본다면 박스권 하단이 무너지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시장은 연휴를 앞두고 연휴 동안 개인 소비지출 물가지수 그리고 또 파월 연준의장의 연설 그리고 졸츠 보고서와 같은 중요 매크로 지표들이 발표될 예정이기 때문에 연휴 이후의 시장에 대해서도 섣불리 속단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시장에 대해서 2주째 보수적인 관점과 트레이딩으로 접근하더라도 비중을 축소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렸습니다. 10월의 방향성은 연휴가 끝나고 시장 수급 동향이나 새롭게 등장하는 이슈들을 확인하고 대응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9월도 오늘을 포함해서 3거래일밖에 남지 않았죠. 남은 9월 계속해서 시장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관점 유지해 주시고 일정 부분 현금 비중을 확보한 상태에서 편안하게 연휴를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남은 9월 시장도 보수적으로 대응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남은 시장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어떤 또 섹터를 공략해보면 좋은지 달달한 섹터를 통해서 확인하고 오시죠. 네, 오늘의 달달한 공략 섹터는 바닥권 수급주입니다. 3주째 이어지는 조정세에 개인 투자자들에게 참 힘든 9월 시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연휴를 앞두고 어떤 종목에서 기회를 잡아봐야 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바닥에서 신뢰할 만한 수급이 들어온 섹터가 있을까요? 네, 현재 9월 중순부터 3주째 시장이 좋지 못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수가 좋지 못하고 또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꼬여있는 상태더라도 거래대금을 동반해서 테마가 형성된다면 해볼만하다 할 수 있겠지만 테마 시장마저도 얼어붙은 상태입니다. 지수가 좋을 때는 지수 관련 대형주들로 수익을 내면 되고 또 테마 시장이 활성화되었다면 테마의 순환매를 이용한 단기 스윙으로 수익을 내면 됩니다. 하지만 이번 주는 명절 연휴를 앞두고 있고 또 우리나라 시장이 연휴로 쉬는 동안 연준이 선호하는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라든지 ISM 제조업 지수, 졸츠 보고서와 같은 불직한 매크로 지표들이 발표되고 또 연휴 이후의 시장의 방향성을 섣불리 예측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럴 때 믿을 수 있는 건 수급밖에 없겠죠. 9월 한 달 짓눌렀던 시장은 연말 대주주 회피 물량 추세를 앞두고 10월 반등장을 연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등장을 틈타서 바닥권에서 수급이 유입된 종목들이 반등에 선봉에 서 있는 화려한 종목 장세가 펼쳐지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바닥권에서 수급이 들어온 종목들 위주로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 시장 그야말로 진퇴양난인 것 같습니다. 수급이 들어올 만한 또 종목이 있을까요? 네, 바로 줌 인터넷이라는 종목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줌 인터넷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 줌.com에서 인터넷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온라인 광고 상품을 판매하는 업체죠. 최근에 정부가 플랫폼 자율 규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법률 개정에 나선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동사가 그 수혜주로 부각이 되고 있고요. 또 줌 인터넷은 다수의 플랫폼 기반 서비스를 출시했다라는 그러한 이슈로 부각이 되고 있는 것이죠. 과학기술정통부에서는 이쪽 과기부에서 주관한 가짜뉴스 판별 AI 개발 대회 우승에 대한 그런 이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러한 부분에서도 또 이슈가 부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동사 차트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미 바닥권에서 강한 수급이 들어온 이후에 지금 오늘 음봉을 그려내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아랫골이 달리고 있지만 일단 어느 정도 매집이 바닥권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충분히 목표가를 제시를 해드린다면 3,800원까지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하단에 2,500원 제시해드릴 테니까 차분하게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바닥 수급주로 줌 인터넷 받아보겠습니다. 분할 매수 관점으로 차분하게 대응해보면서요. 목표가 3,800원 바라보면서 또 단기적으로 대응해보겠습니다. 자, 조금 더 달달한 시간으로 넘어가 볼까요? 오늘의 AS 종목 머큐리부터 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정말 꾸준히 AS를 챙겨주시는 이유가 있는데 아무도 5G를 관심 갖지 않을 때 제시를 해주시면서 당일날 상한가 안착에 성공하면서 목표가 달성에 성공을 했죠. 오늘 다시 한번 크게 슈팅이 나오고 있습니다. 목표가를 조금 더 상향 조정해볼까요?
네, 맞습니다. 머큐리 같은 경우에는 5G로 아무도 관심 없을 때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면서 추천드린 당일날 상한가에 안착했던 종목인데요. 최근에 제가 지속해서 머큐리를 AS를 해드리고 있죠. 사우디 관련주로 또 부각이 되고 있고 삼성전자와 관련해서 통신장비 협력사죠. 그래서 사우디 관련주로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떤 테마에 대장 주달하면 지속적으로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5G 관련주 대장 주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차트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목표가를 제가 7,700원을 제시해드렸는데 이미 목표가는 돌파를 했죠. 지금 최근에 다시 한번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고 있기는 하지만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느 정도 바닥 대비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지금 다시 추격 매수를 한다기보다는 눌러줄 때 매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제가 8,500원 이 자리, 지금 이제는 8,500원 라인을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이 자리에서 재매수 관점 유효하고요. 또 수익을 챙겨간다라면 이만 원을 저항 라인으로 보시면서 이 단기 박스권 안에서 수익을 8,500원 지지 확인하시면서 매수하시고 만원 저항 구간으로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단기적인 수익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머큐리 단기간에 큰 수익 챙기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하단과 또 상방을 잡아주셨습니다. 하단은 8,500원, 그리고 상방은 10,000원권 기억을 해보시면서 단기적으로 또 대응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함께 볼게요. SC 엔지니어링. 지난 시간 잡아주셨던 목표가였던 2,400원, 전거래일에 달성에 성공을 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크게 슈팅이 나오고 있는데, 가격적인 전략 어떻게 챙겨볼까요? 네, 일단 최근 시장은 목표가를 돌파하면 수익을 챙겨가야 되는 전략이 유효한 시장입니다. 오전만 해도 굉장히 상승하는 종목이 절반은 되는데 지금은 하락하는 종목이 훨씬 많아졌죠. 그만큼 윗꼬리가 많이 달리고 있는 시장이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동사는 자회사 셀런텍을 통해서 중국의 사환제약과 글로벌 에스테틱 시장에 대한 이러한 진출 협력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또, 산업플랜트 설비 건설 업체로서 또 SK 머티리얼즈와 2차 전지 생산 설비 계약을 체결하기도 한 기업입니다. 여러 가지 상승 모멘텀을 다양하게 가지고 있는 종목인 만큼 추가적인 상승도 유효해 보이지만 일단 수익은 줄때 챙겨가야 된다라는 전략 항상 제시해드리고 있는데요. 차트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목표가를 2,400원을 제시해드렸고요. 충분히 그 목표가를 돌파한 이후에 윗꼬리가 달리고 있는 것이고요. 항상 최근의 시장은 연휴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윗꼬리가 많이 달립니다. 그래서 수익은 줄때 항상 챙기고 제가 드리는 목표가가 거의 저항권인 경우가 많죠. 챙기시고 지지라인 확인하시면서 다시 재매수 관점으로 유효한 종목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동종목도 그러한 전략 구사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SC 엔지니어링 수익 줄때 챙겨가면서 또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원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눠볼게요. 지금까지 MTNW 이달의 어드바이저와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